최근 한국 전통주인 막걸리가 웰빙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흔히 저렴한 술이라 인식됐던 막걸리. 하지만 이제 막걸리가 고급스러워졌다. 유명 호텔의 룸서비스부터 고가의 막걸리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막걸리 에스테틱까지. 막걸리에 살고 막걸리에 죽는 막걸리 애찾는자들. 막걸리의 춘추전국 시대, 특정 헌터스가 함께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 룸서비스 좀 부탁드릴게요. 이곳의 룸서비스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고급스러운 병에 담긴 수상한 액체, 그것의 정체는? 지금 이게 무엇인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막걸리 룸서비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걸리도 룸서비스인데요? 예, 작년부터 저희가 막걸리를 판매했는데 막걸리가 너무 인기가 있으면서 저희도 룸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왠지 호텔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감 어린 단어들. 막걸리와 파전을 호텔 룸서비스로 먹을 수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일단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호텔 막걸리. 그 맛이 궁금타. 맛있다. 아, 이런 거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년 7월 달부터 막걸리 열풍이 들어가지고요. 룸서비스로 그 오다를 하시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일본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막걸리 룸서비스. 최근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전통술의 대표격인 막걸리. 그전까지 외면받았던 막걸리가 웰빙 열풍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데.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막걸리 제품이 건강식품이다 하는 인지도가 국민들한테 그 형성되면서 뭐 일본이나 그 미국 뭐 이런 데로다가도 수출이 많이 됐고요.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출고된 양은 약 한 70% 정도 신장됐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로 밥을 지어 서서히 발효를 시켜 만드는 막걸리. 근데 막걸리에는 그 특유하게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한 10여 종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변비에 좋고, 또 일부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서 선호합니다. 맛도 좋고 몸에는 더 좋다는 막걸리. 이런 막걸리가 변신을 시도했다? 강남의 한 술집. 무언가 럭셔리한 분위기가 볼볼 풍기는 이곳. 유리병에는 고급스러운 음료가 담겨 있는데. 예? 뭐라고요? 아니, 이게 막걸리라고요? Hey, wanna party? 과일과 막걸리까지 같이 드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편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기꺼이 자신의 모습을 바꾼 막걸리. 특히 생과일로 만든 막걸리 칵테일은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과 고운 색깔 때문에 젊은 여성층에게 인기 폭발이라고. 막걸리의 변신은 무죄. 막걸리 열풍 속에 막걸리 전도사를 자칭하는 사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유수상입니다. 최고의 레이싱 모델 이수정. 최근 그녀가 막걸리 마니아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왠지 와인이 더 어울릴 것만 같은 그녀. 어쩌다가 막걸리로 주목을 받게 된 건가요? 처음 먹은 거는 1-2년 전? 뭐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때 제가 한참 좋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슈화가 막걸리가 이슈화가 될 줄 몰랐어요. 176cm의 시원시원한 몸매에 명품 바디라인의 소유자 이수정. 그 비결은 막걸리에 있다는데. 막걸리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거 아세요? 아침이랑 저녁에를 막걸리 두 사발로만 마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먹고.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왜냐면 막걸리가 포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 그렇고요. 아름다운 그녀, 막걸리를 사랑한 그녀에게 제작진이 내린 미션이 있었으니. 그 모델이시니까 네. 미션을 하나 드려볼까요? 모델인데 왜 미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막걸리다. 이게 제일 맛있는 막걸리인데. 네, 이거 어쩌라고요? 작년 주류 시장을 휩쓸었던 꿀벅지 미녀 유이의 CF.
막걸리 CF 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술도 좋아하지만 막걸리 정말 좋아해서 정보도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쉽게 소개하고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모델이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이제요 제가 오늘 막걸리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막걸리 자주 가는 막걸리 집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같이 저랑 같이 가보세요. 반포에 위치한 한 포장마차. 벽에 걸리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사인들. 이곳의 심상찮음을 알려주는데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수정 씨. 이곳에서도 수정 씨는 당연히 막걸리. 너무 맛있겠죠. 막걸리 드실 거는 안주 주로 어떤 것 드세요? 주로 막걸리에는 단백질 있는 음식이 잘 맞는다고 해가지고 두부나 뭐 도토리무 거의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걸리는 웬만한 음식에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막걸리에 잔을 늘어놓은 수정 씨.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키는데 맛이 어때요? 갈증이 그냥 저리 가라야 저리 가라. 오, 너무 맛있다. 여기 깍두기 하나를 먹어볼까? 친구하라. 막걸리와 뗄 수 없는 깍두기 한 개까지 오독오독 씹어주면 입맛에 막걸리 먹는 거죠. 주장이 얼마나 됐어? 막걸리는 두 병? 딱 두 병 먹으면 취하더라고요. 막걸리하고 잘 어울리는 도토리묵 무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짱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쌀밥이 그렇듯이 어느 안주와도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막걸리. 아이고 수정씨 오늘 신나셨네요. 막걸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요? 요즘은 그전에는 막걸리 하루에 한두 병 파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두 짝. 네, 뭐 어느 날은 뭐 세 짝. 요즘 막걸리 엄청 많이 팔아서요. 소주 매상이 떨어졌어요. 친구 한 잔 나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부드럽고 달콤하게 착착 감기는 막걸리의 매력.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막걸리는 원래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맛있다. 그렇게 밤늦도록 수정 씨의 막걸리 파티는 계속되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수정 씨. 슬슬 잘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잘 준비하기 위해 냉장고 왜 이렇게 막걸리가 많아요? 마시는 것도 있고 샤워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도 있고 다방면으로 쓰다 보니까 막걸리를 이렇게 저희 베란다에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다 놉니다. 부드러운 피부를 위해 막걸리로 샤워도 한다는 이수정. 정말 효과가 있어요. 막걸리로 하면 일단 유산균이나 이런 그게 좀 성분이 이렇게 각질되거나 그런 게 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도 미끄럽게 되는 뿐만 아니라 뭐 노폐물이나 이렇게 모공을 열어주는 따뜻한 물로 하기 때문에 막걸리 샤워뿐만이 아니라 그녀만의 비법으로 제조한 막걸리 팩도 틈틈이 발라준다고. 그런데 그렇게 술을 피부에 발라도 괜찮을까요? 수소문 끝에 막걸리 피부관리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한의원을 찾은 제작진. 병원은 연일 문전성시.
예, 막걸리 마사지는 막걸리를 의학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술과 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쌀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인의 주식이기도 한데 온갖 기 순환을 도와주는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쪽으로도 그런 기가 순환 안 됐을 때 뭐 주름이라든가 탄력이 떨어지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막걸리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 막걸리 마사지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막걸리 마사지 코스의 첫 번째는 화주 마사지. 약하고요. 두 번째 들어가야지 조금 세. 그거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의 흐름을 뚫어놓는 예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얼굴을 찜질해주고 걸쭉한 고가의 막걸리를 이용. 본인에게 잘 맞는 약재를 섞어주면 막걸리 팩 완성. 이분은 소양인, 즉 산수유하고 구기자를 중심으로 한 약재가 막걸리하고 같이 들어와서 지금 팩 상태로 흡수하게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팩을 피부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덧발라주면 잠시 후 놀랄만한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옆방에서는 일본인 단체 관광객이 단체로 막걸리 마사지를 체험하는 중. 한국의 전통주를 이렇게도 알릴 수 있다니 국이 선양이 따로 없다. 이때까지 술을 이렇게 마시는 데만 썼는데 이렇게 받고 나니까 정말 촉촉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아, 이제는 마시지 말고 정말 피부에 양보해야 되겠어요. 정말 근데 너무 촉촉해요. 와인, 맥주만큼이나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주 막걸리. 한국의 술에서 세계의 술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막걸리. 2010년 막걸리의 변신은 계속된다. 솔로 탐구 생활. 지금부터 솔로 3년 차가 황금 주말에 고사할 수 있는 스킬을 알아보겠어요. 시계는 이미 10시. 해는 중천에 떴지만 정신은 여전히 비몽사몽 꿈나라를 헤매고 있어요. 12시가 넘었어요. 휴대폰이 울려요. 어떤 시계가 나의 달콤한 꿀잠을 방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침대 양옆 베개 아래 위로 손을 마구 휘저어요. 이럴 때 핸드폰은 제일 찾기 힘든 베개 맨 밑바닥에 깔려있고 그나마 울린 전화는 알람이에요. 모닝콜 빼고는 울리지도 않는 전화기. 이러다가 전화기에 이끼 낄까봐 슬슬 걱정이 돼요. 겨우 다시 잠이 들락말락 비키니 입은 여인들이 보일락 말락 아일락 하고 있던 차에 반기지 않은 목소리가 내 연약한 달팽이관을 자극해요. 아니 어쩜 너는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니? 잠결에도 모음 하나까지 쏙쏙 들어오는 엄마의 잔소리. 융단 폭격이 시작되었어요. 핸드폰을 열어 만날 만한 사람을 쭉 확인해봐요. 얘는 커플, 얘도 커플, 얘도 커플. 내 핸드폰에는 빚쟁이 말고 죄다 커플이에요. 이런 저주받은 인맥 같으니. 어쨌거나 지금은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너무 오랜만에 입어서 화석으로 변하기 직전에 정장을 입고 간만에 거울 앞에서 한껏 멋을 내봐요. 나도 이만하면 꽤 쓸만한 것 같아요. 난 여자를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라고 다시 한번 세뇌해요. 막상 밖으로 나왔지만 이 밝은 세상에 내 몸 하나 둘 곳이 없어요. 일단 가볍게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해요. 하필이면 제일 추운 날 밖에 나가라고 강요한 엄마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벤치에 앉아 그닥 신기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확인하며 시간을 때워요. 그때 웬 바퀴벌레 같은 커플이 나타나서 되도 않는 염장을 질러대요. 확 그냥 삽으로 묻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째려보던 말든 저 바퀴벌레들은 떨어질 줄을 몰라요. 뭐하러 이 추운 날 밖에 싸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공원을 벗어나 번화가로 나왔어요. 최신 개봉 영화들이 가득하지만 왠지 혼자 보려니 쑥스러워요. 앗, 아까 본 닭살 바퀴벌레들이에요. 저것들은 왜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덕수궁 돌담길이나 걸어라! 라고 소리쳐주고 싶어요. 괜히 할 일 없이 싸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와요. 당장 뭘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만 같아요. 주위를 돌아보지만 왠지 솔로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의 내공으로는 혼자 밥 먹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요.
잠깐의 외출이었지만 그 피로가 몰려와요. 침대에 깔린 옥장판이 날 따뜻하게 맞이해 주네요. 역시 내 방이 최고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모든 것이 왠지 어색한 종족에 있었으니 모태솔로 오남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셨는지요? 저는 금요일부터 잠수 탔습니다. 솔로 현명할지도다. 놀이공원, 음식점, 극장 등 커플을 우대해주는 세상에서 인터넷을 친구 삼아 쇼핑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꺼리게 된다는 일명 싱글족. 하지만 이제 싱글족이 소비의 중심에 선다. 그동안 커플들의 등살에 떠밀려 밥 한 끼, 문화생활 한번 하는데도 힘들었던 싱글족을 위해 기꺼이 탄생한 싱글 마케팅. 이제 커플보다 더 신나고 더 즐거운 싱글 마케팅의 세계로 빠져보자. 겉보기에는 여느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가게.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떡하니 붙여져 있는 1인석이라는 문구. 마치 도서관 칸막이 책상을 연상케 하는데 혼자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1인용 식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싱글 손님들. 덕분에 주방에서는 연일 면발이 춤추고 1인석은 매일 매진 사례. 손님들이 혼자서 이제 요새 싱글이 많기 때문에요. 혼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는데 칸막이가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고 드신다는 게 되게 좋다고 하십니다. CCTV로 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고 누가 볼세라 조심스럽게 주문을 건네주면 네, 돼지고기요? 야채를 조금 더 감사합니다. 그때그때 주문받은 라면을 즉석에서 한가득 담아낸다. 꼬불꼬불한 통로를 지나 드디어 1인석에 앉은 손님에게 라면 대령이요.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혼자 먹는 라면 맛은 어때요? 다른 곳에 가면 혼자 밥 먹기 되게 민망한데 여기서는 칸막이가 돼 있어서 조용히 밥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싱글 환영을 외치는 또 다른 가게. 이것도 내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안녕하십니까. 모양새를 보아하니 뷔페 같기도 한데 커플, 싱글 가리지 않고 좌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과연 이곳에서 펼쳐지는 솔로 마케팅은? 네, 회전식 벨트 위로 지나가는 샤브 재료를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직접 골라서 만들어 드시는 샤브샤브입니다. 흔히 샤브샤브라고 하면 넓은 식탁에 둘러앉아 큰 그릇에 재료들을 담궈 먹는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원형으로 이렇게 자꾸 오니까 편안한 곳입니다. 이 집만의 독특한 싱글 마케팅은 따로 있다는데 혼자 오시는 손님들이 좀 많은데요. 직접 남의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음식을 골라서 드실 수 있는. 그러고 보니 식탁에 놓여진 냄비며 조리기구가 모두 1인용 사이즈. 음식도 회전판에 1인분씩 담겨 나온다. 싱글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샤브샤브. 이런 식으로 샤브샤브를 뷔페식으로 했던 게 전 처음 봐서요. 새로운 것 같아요. 색다른 장소에서 싱글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지하철. 대체 이 가게의 정체는 무엇? 유동인구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서 이제 빠르고 쉽게 간편하게 머리 자르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미용실입니다. 쉴 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 이런 지하도 안에 미용실이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남성 싱글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생활하시다가 집에 가시면 이제 머리 자를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미용실과 친하지 않은 남성 싱글 손님이 주로 찾는다는 지하도안 미용실. 작은 미용실이지만 있을 건 더 있다. 다들 신기해하시고요. 아, 지하철에 이런 것도 있구나. 미용실도 들어오는구나. 세심하게 머리를 매만지는 디자이너의 손길과 가지런하게 준비된 미용 도구들. 그리고 시원한 두피 마사지. 이제 우진식 샴푸라고요. 저희는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샴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 비누 거품들은 다 어쩌고요? 알고 보니 여기서는 물 없이 쓱쓱 닦기만 해도 헹굼이 끝나는 신기한 샴푸를 쓴다고. 시원하고 개운해. 싱글 마케팅을 위해서라면 밤도 낮도 없다. 뛰고 뛰고 또 뛰는 사람들. 왜 이렇게 빨리 뛰어가세요? 아, 예, 지금 배송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무언가를 배달하는 느낌이긴 한데
아니 대체 무엇을 배달하길래 남들 다 잠든 이른 새벽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를 하는 걸까? 숨가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일어나 계셨을 거예요. 너무 이른 시간인데. 아, 요즘 식민족 분들이 워낙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 시간에는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아침에 도시락 받아오시니까 어떠세요? 아침에 이제 뭐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뭐 거른 경우가 뭐 대다수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갖다 주니까 집에까지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침밥을 배달해 준다? 일단 제작진 확인. 여기가 아침 도시락 배달하는 건 맞나요? 아, 예. 알고 보니 이곳은 혼자 사는 싱글족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배달하는 곳. 아침을 거르는 현대인이 굉장히 많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침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날그날 준비한 신선한 샐러드와 채소를 깨끗하게 배달해 준다는데, 대체 이건 누가 이용하는 서비스일까? 네, 혼자 사시는 싱글분들하고요. 네, 바쁜 직장인들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외로운 싱글들 밥 굶지 말라고 새벽같이 아침밥을 배달해주는 기특한 서비스. 이제 싱글들도 굶지 말자고요. 혼자 살아서 귀찮아서 쑥스러워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했던 외로운 싱글족. 커플 천국, 솔로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싱글족들을 달래주는 건 싱글 마케팅뿐. 싱글이라서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싱글 라이프. 커플이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당신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여인닷컴에서 여인닷컴 상품권을, 스킨79에서 비비크림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